네, 경제 이슈를 찾아 떠나는 겨울철새 기러기들의 취재 여행 기러기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당분간은 기러기쇼의 유일한 취재 기자. 네. 영광스럽네요. 될 것 같은. 저 추가로 좀 뽑아야 되는데 저희가 아니, 후보가 없어서. 네, 이데일리의 안승찬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 네. 기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주제가. 네. 사실 이거 안 하고 싶었어. 나 미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아이템이 있다면 이걸 안 했을 것이야. 네. 그런데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안 할 수는 없다. 그 남북 통일, 부동산, 조국. 이건 없었던 얘기로. 그거 다음으로 뜨거운. 네. 어찌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상으로 뜨거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공매도. 아, 이거 말 잘못하면 죽을 것 공매도. 같은데 이거.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매도가 이슈가 된 건 이거잖아요. 공매도를 지금 우리나라는 잠깐 안 하고 있는데. 네. 3월 중순부터는 해야 된다. 3월 15일부터. 네, 네.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이슈가 좀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아우 공매도 같은 거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데. 네. 그러기는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충은 동의는 되실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약간의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현재는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지면서 이제 처음으로 네. 공매도를 금지하자 했잖아요. 그때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뭐 미국, 일본,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은 안 했지만 한 1년쯤 전에 그랬죠. 예. 3월 그때 다 같이 예.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 많은 국가들, 예. 아시아의 뭐 대만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다 같이 이제 공매도를 금지했어요. 그랬었죠. 근데 유럽은 그 한 달 있다 5월 달에 한 1~2개월 있다가 다 이제 재개를 했고, 예. 아시아 국가들도 다 재개를 했어요. 제일 마지막 이제 뭐 대만도 6월에 작년 6월에 종료를 했고, 음흠. 말레이시아도 작년 말로 이제 공매도 다시 한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딱 인도네시아하고 두 나라만 이제 남은 예. 거죠. 예. 근데 그 시한이 이제 다가왔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 공매도가 이제 아무래도 불편한 그동안 워낙 지적들이 많았으니까 한번 다시 연기하자. 아니면 예. 이참에 아예 이런 건 없애버리자. 없애버리자. 이런 주장들이 있었고 특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 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제 아직 제도가 미비하지 않으니까 네. 함부로 열면 안 된다. 그래서 원래는 금융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문자도 뿌리고 공식 입장이다. 그래서 아 이거 금융위가 굉장히 강경하구나. 그렇게 해서 예, 큰일 났다. 지금 그래서 막 청와대 게시판도 올라오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에 다시 업무 브리핑을 하면서 또 기자들이 물어 진짜로 그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은성수 위원장이 이번에 뭐라고 답했느냐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아 그리고 국회 의견을 들어서 2월 중에 발표하겠다. 2월 중에?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물러섰네요. 뉘앙스가 좀 게다가 국회 의견을 들어서라는 그 말은 민심을 반영해서 라는 뜻 같은데 앞으로 대선도 있고 아니 그 보궐선거도 있고 하니까 있고. 네. 그런 걸 좀 반영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하여튼 조금 달라진 뉘앙스는 됐어요. 예. 근데 하여튼 보면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국회의 여러 이제 의원들이 특히 이제 여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잘 들어보면 예. 아예 공매도를 완전히 하지 말자 그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명분은 좀 없죠. 그렇죠. 다 전 세계에서 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안 할 수 있느냐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공매도 금지를 다 풀었는데 이제 우리하고 인도네시아만 남았는데 그러면 언제 풀 거냐에 하필 인도네시아하고 둘이 우리가 인도네시아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것만 남았는데 이제 정치권의 요구는 아직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아직 뭔가 그동안에 공매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소가 한 다음에 풀어야지. 그 이슈라는 게 두 가지죠? 그렇습니다. 1번. 뭐더라? 1번은 무차입 공매도를 막아라. 그렇죠. 불법적인 공매도가 많다.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막아라. 막아라. 공매도도 미운데
그거야 그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불법 공매도는 막아야지. 그렇죠. 두 번째, 공매도를 주로 기관과 외국인들만 하더라. 개인들도 못하는 건 아닌데 어려워. 그리고 뭐 하려고 해도 뭔가 빌릴 주식이 없으니까 못해. 악순환이니까. 최소한 누구는 쉽게 하고 누구는 어려운 이건 하지 말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죠. 아니 거래소에서 만나는 건 내가 삼성전자 10주를 팔 때 기관도 삼성전자 10주를 팔고 서로 할 수 있어야지. 기관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고 나는 버튼을 25개 눌러야 매도가 되면 그건 안 되지. 네. 이제 그런 네. 논리였어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뭐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그러니까 납득은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지금 보면 공매도를 우리나라가 많이 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렇게 전체 거래 중에 뭐 한 5% 정도라고 네. 하던데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네. 뭐 20%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은데 공매도가 많지도 않은 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공매도를 하는 사람 비중을 봤더니 외국인이 59, 네. 기관이 40, 개인은 0.몇.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지금 전체 그 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는 개인이 거의 굉장히 중요한 세력인데, 그렇죠. 거의 공매도에 있어서는 예. 너무 너무 격차가 크다. 그러니까 네. 제일 큰 게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인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약간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써서 주가 좀 올릴 것 같으면 주가를 일부러 막 끌어내리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의심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니 그럼 그렇게 좋은 거 뭐 우리도 좀 하자.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자. 우리도 좀 같이 할 수 있게 하자. 최소한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는 해야 그래야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공매도를 열면 또다시 기관과 외국인의 밥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랬어요. 이게 공매도를 멈추는 이유가 이런 불법적인 상황과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으니까 우리 잠깐 공매도를 멈춥시다 했던 건 아니잖아요. 네. 지난 네, 3월에. 그때는 급해서. 주가가 급락하니까 네. 이거는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니 그거를 다시 되돌려서 이제 다시 공매도 시작합시다라고 할 때 꼭 이거를 같이 개선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나. 뭐 잠깐 세워놓은 김에.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게 참 명분은 애매해요. 네. 세워놓은 김에 네. 하자는 말도 맞고. 네. 솔직히 공매도가 싫은 거지 너희들. 그냥 솔직해지자 좀. 공매도 싫으니까 자꾸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공매도 네. 늦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이것도 네. 사실 속으로 안 됐으면 좋겠지. 이제 이런 의구심 가끔 놈들도 있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있어요. 사기만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주가가 오르니까.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럼 그 두 가지 문제라는 제도가 어떤 네.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떻게 고칠 것이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까지 그리고 왜 그게 안 되는 것까지 그걸 좀 뭐 공부를 해봅시다. 아 이게 저도 진짜 공부를 해보니까 엄청 어렵던데. 그러니까 다른 좋은 소프트한 주제를 우리가 아이템을 찾아냈으면 이거 안 하잖아요. 약간 후회는 되는데 어쨌든 하여튼 더듬듯이. 그럼 일단은 무차입 공매도라는 게 불법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막자는 건데. 그러니까 공매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차입 공매도는 그러니까 공매도의 취지는 내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네. 이걸 먼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팔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서 되갚는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팔 때 반드시 차입을 해서 네. 빌려와서 팔아라. 그건 합법이고 빌려온 걸 내가 팔고 사서 갚는 건 합법인데 네. 무차입은 빌리지 않고 네. 그냥 먼저 팔아. 근데 그게 가능해? 빌리지 않으면 내 주머니에 없는 건데. 네. 나도 주식 없어. 네. 그럼 빌려서 팔아야지. 네. 빌리지도 않았어. 근데 어떻게 팔아? 그게 없는 걸. 이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불신의 근거가 있는. 물리적으로 가능해? 근거가 있는데 예전에 저는 이게 공매도의 불신의 씨앗이 삼성증권 사태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증권 유령 주식 매도 사태. 사건.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공매도 건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를 기억해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직원들 우리 사주에 배당금을 줘야 돼. 네. 그래서 배당금한테 1주당 1,000원씩을 배당하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실수로 네. 1,000원을 1,000주라고 이제 쓴 거죠. 예. 그래서 한 주당 1,000주의 자사주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갔으면 이게 완전 실수잖아요. 전산상의 실수인데 그래서 발행된 주식이 28억 3천만 주 엄청난 주식이
갑자기 발행됐는데 이게 삼성증권 전체 발행 주식의 30배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주식 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전산으로 꽂아 주기만 입력만 했는데 실제 반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 그 삼성증권 직원들 중에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들어온 걸 숫자로 매도를 버텨냈는데 실제로 매도가 된 거죠. 그때 그래서 한 500만 주가 실제로 매도가 됐거든요. 물론 네. 그날 바로 이 사건이 알려져서 징계도 먹고 뭐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때 보면 완전히 없는 주식인데 그냥 숫자로만 잘못 입력한 주식인데 숫자인데 매도를 했더니 매도가 되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얼마나 좋을까? 좀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쇼크였거든요. 내가 내 계좌에다가 20억 원 이렇게 넣었더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공매도를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그냥 뭐 없는데 막 일단 팔고 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론적으로 그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그 증권거래소에서 지난 몇 년간에 이걸 보니까 사실은 예. 이 그 공매도로 굉장히 많이 하는 주체가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시장 조성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주식이 있는데 거래가 너무 안 되면 안 되니까 증권사를 지정해요.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이 매수하고 싶어 한다. 근데 아무도 파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팔 사람이 없을 때 네가 좀 팔아줘. 판다고 하는데 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네가 좀 사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시장 조성자예요. 그 시장 조성자가 요즘도 공매도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시장 조성자는 실제로도 전체 공매도의 한 3분의 1 정도? 요즘 되는 공매도에? 그 전부터. 전부터? 전부터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가 그렇게 전체 많았어요. 전체 공매도의 3분의 1이고. 네, 굉장히 많고. 요즘은 유일하게 시장 요즘은 조성자만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공매도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성자는 예외를 해준다. 왜냐하면 너희는 시장 조성자니까. 그건 거래가 아주 안 되는 종목인데 사자 주문이 있어. 네. 근데 팔자가 없으니까 이 사자 고객은 그냥 놀고 있는 거죠. 아니, 나 그냥 집에 갈까? 뭐 주식거래소가 그렇죠. 뭐 이래? 그렇죠. 이럴까 봐 네. 팔아줘야 되는데. 네. 우리도 주식 없어. 다 떨어졌어. 네. 어제 누가 하나 또 와서 산다고 하길래 다 팔았네? 네. 그러면 이제 공매도 빌려다가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의 목적은 주가 하락을 노리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이 거래를 위해서니까. 거래를 유연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는 누가 산다고 했을 때 판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뭐 시장 조성자 증권사니까 증권사가 뭐 다 들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네. 공매도로 해서 팔아주고 나중에 이제 빌려서 팔아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증권거래소에서 이 시장 조성자들의 공매도를 분석해 봤더니 3년간을 분석해 봤더니 정확한 수치를 좀 민감해서 발표를 안 했는데 네. 상당수의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되더라. 이게 증권거래소의 발표예요. 시장 조성자들이 증권사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애들이 하는 것도 상당히 의심이 많더라.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가 공매도를 시장 조성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나 그게 시장 조성으로 했는지 의심스럽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무차입 공매도의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보인다. 그래서 이게 좀 전체적으로 좀 너무 이게 감시의 사각지대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처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일단 개선안은 조금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걸 막자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안들이 나왔는데 잠깐 안 그래도 이 시장 조성자가 최근에 이슈였어요. 네. 시장 조성자들은 왜 공매도를 하냐? 왜 너희만?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가 사실은 시장 조성을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공매도에서 주가 내려가면 돈 벌어야지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이유가. 시장 조성자도 시장을 조성하면서 돈을 법니다. 시장 조성 수수료도 받지만 네. 시장 조성자라는 게 사자 주문 나면 위에서 팔고 팔자 주문 나오면 밑에서 사고 그러면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 잘만 되면 돈 버는 일인데? 그렇죠. 그냥 공매도를 합법적인 공매도를 계속 하는 거죠. 나는 시장 조성을 위해서 이걸 하지만 이게 리듬이 맞네. 물론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문제도 반대로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그렇죠. 해야 되는 생기니까 그러면 이럴 수 있는데 네.
잘만 하면 반대로 잘 리듬이 맞으면 시장 조성도 되고 돈도 버네? 할 수 있는 거니까 야, 니네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시장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라고 하면 그거를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죠. 내 지금 내 마음을 까볼까? 나 진짜 그거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공매도라고 하는 게 활용이 됐던가 무차입 공매도가 활용이 됐으면 야, 이건 너희들이 뭔가 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의심 받는 쪽은 되게 억울해. 나는 시장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했는데 우연히 돈이 벌어졌을 뿐이야. 네, 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한 건 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도 시장 조성자가 있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거래가 너무 잘 돼서 탈이잖아요. 근데 약간 웃기는 게 시장 조성자가 있는 이제 종목이 지금 한 800여 개쯤 돼요. 840개? 거래소 코스닥 다 합치면 한 2,000 개 넘으니까 대충 그 한 3분의 1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거예요, 돼요. 근데 대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큰 주식들이에요. 왜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거래가 되는데 왜 이게 중간에 끼어드냐. 오히려 이 주식은 오히려 잘 거래야 시장에 걸리적거리잖아. 이 주식은 잘. 그래서 이번에 사실 대책 중에 하나가 시장 조성자가 어느 정도 유동성이 확보되면 너희는 계속 시장 조성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시장 조성 안 해도 되면 빠져라. 빠져라. 그러니까 퇴출 졸업제도. 졸업제도 같은 게 들어가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있더군요. 시장 조성자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시장 조성자 있잖아요. 현대차도 시장 조성자 있잖아.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 종목에는 시장 조성이 필요 없어. 알아서 거래되니까. 네. 그런데 삼성전자 종목 선물 아니면 뭐 이름 없는 ETF에 뭐 코스피 ETF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기러기 코스피 ETF 이런 게 있다고 쳐요. 뭐야 이 브랜드가 뭐 이래. 타이거도 아니고 뭐 코덱스도 아니고 뭐야. 그러니까 안 사잖아 사람들이. 네, 네. 그럴 여기는 때. 그럴 때 어떤 손님이 나는 코스피 지수가 내릴 것 같아. 이 기러기 코스피 ETF를 팔 거야. 라고 하면 누군가는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인기 없으니까 아무도 안 사잖아. 그럼 시장 조성자가 산다고요. ETF를 이분은 팔았는데 시장 조성자가 샀으면 이분은 코스피주가 내리는 데 베팅을 한 거고. 그렇죠. 시장 조성자는 본의 아니게 오르는 데 베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 조성자는 불안하잖아. 자기도 내릴 것 같아. 네. 그런데 손님이 내린다고 하기에 나는 그냥 받아줬을 뿐이야. 불안해. 불안해. 이거 시장 내려가면 나는 그냥 손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시장 조성자는 요 손님 걸 받아준 후에 선물. 시장에서는 현물을 공매도를 해서 요거를 그래, 해지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야 코스피 이걸 해지하려면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네큰술 현대차 안큰술 이렇게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 네. 과정에서 공매도를 해야 이게 해지가 된다. 나 그래서 판 거야 삼성전자. 그래서 공매도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매물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저도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던데 지금 이번에 시장 조성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장 조성자가 못하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니 코스피 200 선물. 미니 코스피 200 선물이 왜 문제가 되냐. 이게 한 그냥 일반적인 선물보다 가격이 한 5분의 1 정도 싸니까 거래가 그나마 좀 많이 되는 코스피 200 선물인데 이게 시장 조성자가 이거와 관련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코스피 200 선물을 매수 한 사람 증권사 시장 조사가 매수했어. 매수했어. 누가 판다고 하길래. 판다고 하길래 내 매수했어. 근데 나는 손해 보면 안 될 것 같아. 불안해. 그래가지고 내릴까 봐. 코스피 200 선물에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뭐 많을 거 아니에요. LG 화학 등등등. 그거 현물을 다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스퀘어가 되니까. 스퀘어가 되니까. 선물을 매수했으니 현물을 팔아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네.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거를 이제 감독 당국에서 보기에는 사실은. 내 시장 조성 미니 코스피 200 선물의 시장 조성자는 미니 코스피 200 선물이 샀다 팔았다 그걸로 해야지 왜 이 시장 조성자의 지위를 가지고 현대차 삼성전자 딴, 거 딴 거를 계속 공매도 하느냐 그걸 그렇지. 문제제기를 하고 그건 너희가 이걸 위해서 일종의 수익을 내는 방법 아니냐 는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금지됐어. 아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못하게? 코스피 200 특히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시장 조성자가 제일 문제다. 그럼 난데 앞으로는 미니 코스피 200 시장 선물 시장 조성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시장 조성자는 미니 코스피 200 선물만 가지고 샀다 팔았다만 해야지
그걸 가지고 현물에 공매도를 하지 마라. 그러면 저라면 미니 코스피 200 선물을 만약에 매수했으면 진짜 코스피 200 선물 가서 매도를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야지.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부장님이 야 김대리 야 우리 내일 한국이랑 러시아랑 축구한다. 우리 내기하자. 나 한국이 이길 것 같은데 부장님이 하자는 거예요. 김대리도 한국이 이길 것 같은데 저도 이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부장님 재미없으시잖아. 아이씨. 저는 러시아 쪽에 걸겠습니다. 한다고요. 이게 시장 조성자야. 그렇죠. 근데 나도 한국이 이길 것 같은 건데 나도 부장님이 한국이 이긴다고 하니까 나는 러시아에 걸었을 뿐이지만 네. 나도 불안해. 그럼 나 어떻게 해요 이거? 10만 원 빵인데. 이러고 가서 싹 다른 데 가서 야 박대리로 와봐. 해지를 해야 된다. 야, 너랑 나 동기지. 그렇죠. 우리 내기하자. 우리 내일 국가대표 축구팀 하는데 나는 어디에 걸어야 돼 얘는 그러면. 러시아 쪽에 여기서 걸었으니까 난 한국 이기는 쪽으로 걸어야지. 그렇지. 그래, 그러면 그냥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가 이겨도 좋다. 김대리는 누가 이기든 관계없이 그날 밤 갈 수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거야, 그거를. 네,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어쨌든 현물 시장에선 자꾸 공매도 나오니 그거는 좀 그렇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시장 조상자들은 업팅 룰이라는 게 면제돼 있었어요. 네, 네. 업팅 룰이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면 공매도를 하는데 uh-huh. 의심이 되잖아요. 이 애가 공매도를 해가지고 가격을 자꾸 낮추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공매도 할 때 업팅률이라는 걸 적용해서 가격을 내려서는 호가를 못 부르게. 그러니까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공매도를 하되 내가 위에서 호가를 쌓을 수는 있는데 체결 가격의 위로만 호가를 때려야지. 호가를 땡 때려서 낮추거나 흔들지는 마. 내가 공매도 때리면서 계속 낮춰. 그건 안 된다. 그게 이제 업팅 룰이거든요. 네. 위로만 올려라. 근데 시장 조선자는 그게 예외가 있었어요. 팔아드려야 되니까. 사자 주문에 팔아드려야 되니까 내가 위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거래가 안 되는 거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안 되는 거야. 근데 마치 부장님이 야, 내가 우리는 한국이 이길 것 같은데 그럴 때 저는 비기는 데 넣을게요. 하는 네. 말은 내기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시장조성자들은 뭐 마음대로 다 해도 되냐. 그렇지. 그것도 이상하지. 그것도 이상하다. 얘네들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업팅률 면제 조항도 없애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물론 뭐 아주 예외적인 조항은 있긴 있던데 그거 안 그래도 뭐 하여튼 무조건 효과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시장조성자와 이제는 관련돼서 시장조성자가 나오는 하는 의심 거래는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한 그 금융위 설명으로는 한 절반 정도는 하여튼 줄어들 것 같다. 줄어들 것 같다. 궁금한 건 아까부터 알겠어. 그거는 뭐 시장조성 얘기 시장조성자가 왜 그런지는 이해만 되면 납득이 되면 알겠어. 장난만 치지 않으면 되는데 무차입 공매도라는 건 하지 말라는 게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차입을 안 했어도 차입을 한 걸로 치고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 누르면 매매가 되는 거라는 거 방금 설명해 줬죠. 삼성증권사 봐라 다 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차입 공매도만 된다는 거니까. 지금은 차입 공매도가 되니까 예를 들면 아주 이론적인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내가 빌려야 되는데 주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팔아야 되는데 뭐가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 팔 수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걸 빌려와. 누군가 걸 빌려와서 팔아요. 그럼 빌린 거는 나중에 갚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내가 갖고 있는 걸 파는 거니까. 네, 빌려온 거니까. 빌려온 거니까. 근데 지금 아주 불법적이라기보다 약간 그 불법과 합법의 애매한 영역에 있는 게 실제로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공매도를 하느냐. 그 메신저로 예를 들어 진우 형 나한테 갖고 있지. 지금 삼성전자 나한테 100주만 보내줘. 보내줘? 나한테 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내줘? 퀵으로 보내줄까? 아니면 어떻게? 넌 빌려주기로 약속한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그리고 일단 팔아. 아 그러면 차입 공매도예요? 괜찮은 공매도야? 그게 이제 그게 불법과 합법의 사이에 있는 건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쨌든 계약이 이루어진 거면 내가 받기로 계약이 이루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증권이라는 게 T 플러스 2 그러니까 이틀이 걸리잖아요. 결제하는데 그때까지 다 마감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니까 다 끝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맞기만 하면 그러니까 유령 주식을 팔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유령 주식만 팔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내가 있는 거야. 얘는 넌 딴 데 가면 안 되고 나한테 빌려주기로 한 거니까 그거 함부로 또 팔면 안 돼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오지 않아도 알겠어요. 내가 가계약이라도 계약이 이뤄, 그러니까 우리 증권에서도 어떻게 보냐면 법에서도 계약이 이뤄진 것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빌릴 때 빌린 계약이, 그러니까 그 빌린 계약을 그럼 어디까지고 계약으로 볼 거냐? 근데 메신저로 형 나 100주만 오케이 그럼 된, 그럼 빌린 거죠? 그것도 빌린 걸로 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약해. 원래 이런 식으로 계약해요. 그리고 빌린 걸로 계약,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빌리기로 해. 진우 형 100주만 줘? 하면 사실은 들어온 걸 보고. 계좌에 진짜 왜 안 보내줘? 빨리 보내라니까. 잠깐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걸 보고 들어왔네. 자 이제 팔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삼성증권처럼 없어도 일단 파는 게 가능한 거죠. 일단 팔아. 야, 기관들은 너무 좋다. 우리가 예를 들면 동부증권에 있는 내 삼성전자 10주를 네. 키움증권으로 옮겨서 팔고 싶으면 네. 진짜 옮겨줘야 되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아, 왜 안 들어와?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기관들은 일단 10주라고 쓰고 팔고. 천천히 그냥 옮겨온다 이거죠. T 플러스 2 사이에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있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있기만 하면, 결과적으로는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차입국 매도구나, 네. 허용되는. 네, 허용되는. 그러니까 조금 유연하게 거기까지 허용이 된다. 근데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적으로 원래는 있어야지만 파는 게 이론인데 현실적으로는 메신저로 그 주로 네이트온 이런 걸 많이 쓴다고 하는데 네이트온 메신저 들어보셨어요? 하여튼 메신저도 진짜 이상한 걸 써. 금융과에서는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우리 지금도 그렇죠. 채권 거래할 때는 야후 메신저. 야후 메신저. 야후 아직도 있는지도 모르겠다. 있겠지 있으니까. 그거는 많이 없어졌다고는 들었는데 하여튼 왜 그런 거 이게 여담인데 왜 그런 걸 쓰냐? 남들이 안 쓰는 걸 써야 된다. 왜? 왜? 몰라. 왜? 남들이 안 쓰는 걸 쓴다고. 하여튼 아주 레어한 아이템으로. 하여튼 그 네이트온 메신저로 주로 그 공매도로 빌리고 그 대차를 한다고 하는데. 하늘 사랑 이런 거 스카이러브 모르죠? 농담입니다. 아무튼 네. 그렇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이게 정부에서도. 불법적인 거래에 이게 굉장히 허술해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허술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 모건스탠리 사건은 보면 메신저로는 너 주기로 했어요. 모건스탠리 사건이 뭐냐? 주기로 했어요. 나 형, 진우 형이 주기로 했어. 삼성전자 5천주 공매도 하고 싶은데 형 삼성전자 5천주 있지? 땡. 오케이 하고 난 5천 엔터 이거 한다는 거잖아. 밀 팔았어요. 근데 정산이 안 됐어. 나중에 왜 형이 왜 그러니까 형이 연락이 안 돼? 형이 연락이 안 돼. 나 실수로 나 너한테 빌려준지 까먹었어. 이렇게 하고 그걸 없단 대로 보내버린 거죠. 팔거나 또 빌려주거나.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약간 사고였는데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잠깐만. 근데 무차입 공매도는 형 나 5천주 이 얘기 안 하고. 5천 엔터 이거 쳤으면 무차입 공매도라는 거잖아요. 무차입 공매도죠. 그러면 잠깐 차이가 엄청 그러면 내가 급하게 공매도를 해야 돼. 형이 자리에 없네. 5천 주를 먼저 팔아. 이거 무차입 공매도죠. 무차입 공매도죠. 그런데 이제 형한테 형 5천 주 있지? 30분 후에 있지? 그럼 나 그냥 빌린 걸로 해. 그럼 그거나 형 나 5천 주 오케이. 공매도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도 불법 공매도를 줄인다고 해서 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은 메신저로만 하고 맞춰 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네. 예를 들면 진우 형 5천주 얘기했으면 그거를 캡처해 놔라. 몇 시 몇 분에 메신저를 했다는 걸 공매도 거래가 몇 시 몇 분에 나갔는지는 전산에 남아 있으니 네. 이것보다 앞선 시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그런 계약을 했다 이메일을 했거나 증거를 남겨놔라 그 어떻게 표현돼 있냐면 변경 불가능한 증거를 남겨놔라 그 캡처 사실 캡처라는 게 변경 불가능한가 어떻게 변경 불가할 수 있지 변경 불가능한 완전히 변경 불가능한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캡처라도 해라 10시에 카톡을 하고 8시에 한 걸로 바꾸기는 쉽지는 않지 그렇죠 아무튼 그렇죠 그렇게 해놔라 해놓으면 그래 사실은 너무 미세한 차이인데 그 차이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공매도를 하고 형 나한테 빌려준 거야라고 했으면 이후에 내가 확인하지 않고 공매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 형 나한테 5천주 줬는데 나 없는데?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렇지. 이리저리 준우 형 뭐 무슨 형 무슨 형 찾아다니겠지만 다 없다고 만약에 했다. 아 그렇겠네. 동한이 형 뭐 다 물어봐도 없다. 진우 형한테 빌리기로 했는데 진우 형이 깜빡하고 딴 팔았던가 딴 사람 빌려주거나 하면 네. 동한이 형한테 가서 동한이 형 나 3천 주 급하게 해도 되긴 되겠네. 되긴 돼요. 그게 거래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암암리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상당히 의심을 하죠. 지금도 왜냐하면 왜 그렇게 자꾸 아니 뭐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당장 내가 공매도 이 시점에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주가를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니까. 타이밍 나 놓치면 안 돼. 근데 답이 없어. 진우 형한테 얘기했는데 밥 먹으러 가서 답이 없어. 그러면 하고? 아, 일단 팔자. 급해서 안 되겠다. 진우 형한테 없으면 동환이 형 거 빌리면 되니까. 그렇게 아, 그들끼리는 하겠네 그러니까. 그들끼리는 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는 문제가 있어요. 무차입 공매도는 안 되고 불법이고 네. 차입 공매도는 된다고 하길래 네. 빌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차입 공매도는 정식 절차를 잘 밟고 차입 계약서를 쓰고 내지는 전산으로 뭔가 주식이 오고 네. 그렇게 해서 파는 거고 무차입 공매도는 그것도 안 하고 파는 나쁜 놈들인 줄 알았더니 차입 공매도도 그냥 메신저 한번 하는 거네. 그게 굉장히 애매한 영역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메신저를 했어도 꼭 캡처해놔야 된다. 그리고 네. 시스템을 만들 테니까 실시간으로 네가 그 신고해. 신고하라는 의무를 부과는 했어요. 그러니까 몇 시 몇 분에 내가 이제 진우 형한테 대차 거래가 있으면 심지어는 너희들만 캡처해서 보관하지 말고 우리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를 해라. 거기다 내가 몇 시 몇 분에 진우 형한테 5천 주 빌렸음 증거 카톡 사진 너희도 남겨놓고 네이트 온 사진 알겠어. 이렇게 하는 게 했는데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도 받아라. 그 근데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 그 시스템도 예를 들면 그 시스템에 내가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다. 그랬을 때 벌금이 얼마냐? 벌금이 1억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해먹으면 결과적으로 깜빡했습니다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해도 이게 과연 실시간으로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라는 걸 장난치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계약이 됐건 그러니까 사실은 대주가 대차에서 주식이 들어온 걸 확인한 다음에 매도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면 예, 예. 전혀 문제가 없죠. 없죠. 근데 지금 허용 범위를 네이트온으로 형 빌려준 거로 한 거야. 오케이? 한 것까지 내가 들어온 걸로 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굳이 왜 현금을 주고 받아.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너한테 돈 보내주고 끝내면 되지. 그렇죠. 우리 거래 어디 하루 이틀 하냐.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그러고 있어. 그게 워낙 관행화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관행도 돼 있고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만 굉장히 국제적인 그러니까 일반인 개미 투자자들 보기에는 뭐 이렇게 하는 놈들이 다 있나 싶은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미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그래도 그럼 장난치는 놈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그럼 걸린 놈들한테 세게 벌칙을 부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는 게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네. 됐으면은 한 수천만 원 정도의 벌금만 있었거든요. 그거 땡, 그거 없어요. 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행령에 추가한 내용은 과징금을 신설한다.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가 되면 벌금이나 과징금이나 금액이 좀 많아졌다. 그래서 주문 금액만큼 최대 주문 금액만큼 과징금을 때릴 수 있다. 또 100% 수익이 나야만 이 과징금을 극복할 수 있네. 그리고 네가 만약 부당 이익이 있었으면 그거에 한 3배에서 5배까지 벌금 낼 수 있다. 벌금을 높일 수 있다. 하시면 뭐 1년형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뭐 증권사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물론 그쪽 얘기지만 아니 뭐 다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건데 해서 먹으면 뭐 좋지만 만약에 걸리면은 나도 감옥에 갈 수 있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안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이제 증권사 쪽 기관들의 얘기고 오늘 많은 걸 알게 되네요. 저는 무차입 공매도는 나쁜 건 줄 알았어요. 나쁘니까 불법으로 한 거구나. 근데 들어보니까 차입 공매도도 뭐 별 차이 없네. 무차입 공매도나 차입 공매도나.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공매도 먼저 하고 차입한 걸로 치는 네. 사실상의 무차입 공매도를 그동안 해왔고 네. 그게 막 나중에 검사할 때 보면
너 이거 빌렸어? 그럼 빌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별 문제는 없잖아요. 네, 왠지 왜 이러시나요? 이제 네, 이런 얘기가 네, 와갔겠네요. 네. 네. 근데 이거 하여튼 이곳 이 처벌도 아니 그러면 처벌로 그러니까 사실은 기록을 캡처를 해놔야 된다. 꼭 네, 일기를 써 쓰세요 하는 것도 사후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된 거 나중에 같아. 혹시 나중에 하면은 다 뒤져보면 2년치 일기 다 가져와. 너 그럼 여기 그때 캡처 제대로 안 해놨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벌금 조항이 그러니까 벌칙 조항이 굉장히 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금융위 설명은 우리가 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한 거다 이게 라고 설명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미국도 뭐 되게 자유롭게 돼 있거든요. 자유롭게는 돼 있는데 공매도를 근데 벌금이 그 예를 들면 무차익 공매도 우리 걸렸다. 네. 그럼 징역형 최대 20년형. 어? 20년형, 20년형. 어디가 어디가? 미국이. 미국이? 최대 20년형도 가능하고. 아 미국은 그래요? 벌금은 500만 달러 한 55억 정도. 아 그 뭐 이렇게 나와요. 영국은 벌금 상한선이 없어요. 무제한으로 때릴 수 있어요. 프랑스는 법인 영업 정지. 그러니까 굉장히 센 뭐 부당이익의 10배까지 벌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부적으로 할래도 안 하겠네. 야, 우리가 죽으려고 야, 이거 공매도에서 돈 얼마나 벌겠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번에 벌칙 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재 조항들이 처음으로 생겨난 건데. 네. 그러니까 조금 공매도를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 이거 갖고 되겠느냐 질문 질문 아 근데 질문한다 이거 질문. 무섭네 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네. 우리 개인들끼리는요 네. 예를 들면 안 기자가 갖고 있는 주식을 내가 빌려서 팔고 싶어 네. 그럴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할 수는 있는데 안 기자 내가 좀 내 계좌가 대우증권 뭔데 여기로 주식 보내 왜 좀 빌려줘 나 빨리 팔아야 되니까 아니 보내라는데 왜 안 보내 이래야 되잖아요 똑같이 하려면 그러니까 똑같이 개인도 하려면, 개인도 하려면 그러니까 기관도 공매도를 하는 거 좋다 그런데 빌려서 해야 되는 게 법인이 진짜 주식이 가도록 원래 있는 주식이잖아요 네. 없는 주식 빌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공매도 하도록 해라 야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럼 이 속도를 개선하면 되지. 우리 좀 온라인 뱅킹 할 때도 바로 가잖아요. 네. 이 속도를 개선하면 되지. 그리고 너무 자주 하는 거래는 아침에 비밀번호 한번 눌러놓으면 그냥 엔터 치면 넘어가도록 만들면 되잖아. 시스템만 만들면 되는 거야.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닌 말로 우리 삼성전자 주식을 이렇게 1초 만에 살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05930. 그래서 옛날에 이거 뭐 주식할 때 네. 살려고 하면 벌써 매수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었잖아요. 오, 맞아요. 여기서 만 원짜리 이렇게 섞어가지고 너 좀 위로 올려주세요. 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옛날 얘기네요. 그러던 시절에서 야 땡 이게 되니까 네, 네. 공매도도 주식 빌리고 하는 것도 그렇게 전산으로 하면 되지. 왜 형 5천주 이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를 캡처하고 이러고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저 사실은 저도 요새 같은 IT가 발달된 시대에 이게 안 된다는 게 실시간으로 검증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국제관행과 다르니까. 국제관행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와서 불편해하신다. 그렇죠. 아이 불편해. 아이 불편해. 그래서 공매도가 있어야 좀 한다고 하던데 사실 아주 리즈너블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숙제가 네. 개인들도 똑같이 공매도 할 수 있도록 해줘. 기관하고 네. 똑같이. 네. 라고 하는 걸 내가 우리가 이제 주장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공매도를 멈춰놓는 게 좋은 건지는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해결은 해야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개인들도 공매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기울어주는 동작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인들도 해줘 하려면 개인들도 네이트온 메신저에 가입해서 형을 만들어놔야 되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들은 대주거래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를 통해서 내가 빌려야 돼. 공식적인 절차. 네. 개인들은 100% 시스템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대주거래는 증권사가 빌려줘야지만 내가 팔 수 있잖아요. 개인들의 공매도는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증권사를 통해서 무조건 증권사를 통해서 빌려서 팔아야 되니까 개인들의 거래는 무조건 시스템 내에 있어요. 근데 기관들은
시스템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네이트온에서 형으로 하는 거고 이후에 사후적으로 정리만 한다는 거니까. 최고 여기서 저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 저 사과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형이라는 것이지 누나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뭔가 우리가 이게 젠더 감수성 감수성이 없네. 있기 때문에 그냥 흔히 형이라고 하니까 남녀 사이에도 형이라고 부를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오빠나 언니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지적이네요. 예, 정정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조금 시스템적으로 차별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아니냐. 그러겠고 또 개인 공매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지금 불만을 제기하는 게 아니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관하고 개인의 신용도가 어떻게 같냐. 개인은 기관은 회사고 개인은 이 사람이 갚을지 안 갚을지 뭐 날르지 공매도를 했다가 주식을 갚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거 신용도가 다르니까 똑같이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격이 다른 건 차라리 합리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격?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라든가 빌려주는 가격, 수수료 수수료나 우리가 왜 금리도 그렇지. 대출할 때도 신용도가 높은 사람을 싸게 해주고 아무래도 불안하다면 비싸게 해주듯이 가격의 차이는 있더라도 접근은 최소한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는 게 이제 많은 주장들이고. 근데 증권사에 가면 할 수 있다면서요? 증권사가 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종류가 없어 별로. 지금 그러니까 공매도를 풀더라도 그러니까 뭐 지금 개인이 할 수 있죠. 그 전에도 할 수 있었고. 증권사가 주식 빌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할 수 있는데. 나를 형이라고 불러. 문제는. 일단 현실적으로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주식이 너무 적다. 종류가 너무 적다.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거의 기관들은 뭐 수천 개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개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지금 대주거래 가능한 게 한 800여 개? 이 정도밖에 그전에도 안 수량도 된다. 넉넉지 않겠네요. 수량도 넉넉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저도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지금 그래서 대안으로 검토가 되는 게 일본식 사례거든요. 네. 일본은 개인 대차 공매도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종류도 많고 수령도 많고 활성화돼 있어. 증권사가 많이 뛰어오나 보네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 일본 증권금융이라는 회사가 별도로 증권사가 빌려주는 시스템은 똑같으나 개인한테 대주거래 네. 시스템은 똑같으나 주식이 많아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주식을 이 일본 증권금융에서 일종의 도매상처럼. 도매상처 자기가 구해와다 자기가 구해다가 갖다 줘 증권사에. 웬만하게 그냥 갖고 계신 것들은 다 저희 빌려주세요. 저희가 하루라도 맡기시면 이자 드려요. 필요한 거 있어요. 그리고 증권금융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이제 이게 통로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데 증권사 진열창에 채워넣는 건 증권금융이 그렇죠. 갖다 그렇죠. 채워넣는다. 그러면 개인들도 난 공매도 하고 싶어 요즘 얼마든지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접근이 가능하니까 최소한 일본식으로 우리도 접근만 가능하게 해줘요. 우리도 증권금융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면 되겠네. 근데 이게 사실은 금융위에서도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던데 제가 뭐 금융위 관계자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증권금융도 일본식 사례를 발표는 했다는데 문제는 우리는 대주거래를 하려면 그 주식을 개인 내한 이건 대주거래가 괜찮습니다. 허락받아야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일본은 허락을 안 받아도 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허락을 안 받아도 대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도에 하여튼 언젠가부터 무조건 허가를 받아 개인이 허용해야 개인정보처럼 동의를 해야지만 대주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근데 일본... 그 물량이 기본적으로 작아요. 그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일본은 안 받아도 된다. 되니까 안 받아도 되니까 있는 물량 증권금융이 가져다가 이리저리 빌렸다가 풀어주면 되는 거지. 일본처럼 꽉 막힌 친구들이 어떻게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빌려다가 사고만 안 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팔려고 할 때 언제든지 팔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나 모르는 사이에 빌려갔다가. 언제든지 내가 팔려고 하면 갚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심지어는 빌려갔는지도 모르니. 난 수수료 받고 아무런 피해가 없네요. 가만히 빌려줬다는데 수수료가 조금씩 들어오네? 뭐 이렇게 이자 받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일일이 동의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시스템은 그럼 동의를 받더라도 결론 났네. 디폴트로 난 무조건 일단 동의합니다. 정 싫은 사람만 말씀하세요. 그러기에는 이미 계좌를 다 터서.
그렇긴 한데 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 법을 그렇게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 예, 증권금융 그러니까 사실은 증권 예탁원에 예탁되어 있는 거죠. 예, 예. 예탁원에 예탁되어 있는 거는 그 주식 어디 가지 않으니까 우리도 믿으니까 맡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빌려다가 파는 걸 어, 그냥 허용한다. 그런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허용 안 해도 빌려다 팔 수 있어요. 국면소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러면 그 물량을 떠다가 개인들한테 주면 개인들이 공매도 하는 거고. 그런 게 조금 뒷받침, 뒷단에서 돼야 그러니까 일본식의 방식도 우리가 적용이 가능한 그 차이가 거지. 있구나. 그게 안 되면은 사실 일본식 방식을 해봤자 기본적으로 대줄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은데. 근데 뭐 증권금융이 들으면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겠고 뭐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하겠지만 네, 네. 증권금융은 결국 왜 못해? 그러면 이거 일일이 어떻게 다 이거 다 우리가 독이 받습니까? 그런데요 키움증권은 일일이 다 동의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이 장사가 되니까 되게 번거로운데도 전산 개발해서 팝업창 자꾸 뜨고 동의 받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닌데 물론 뭐 이제 증권금융은 그렇다고 그런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는 것도 맞아요. 아니니. 맞아요.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약간 또 더 조금 원칙론적인 배경은 그러니까 공매도를 개인들한테 아주 쉽게 하는 게 약간 이게 정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건 선견지명이 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현물을 샀어, 주식을 사면 이론적으로는 내가 박살이 났으면 마이너스 100%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 원에 샀으면 내가 잃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만 원인데 올라가는 거는 무제한으로 올라갈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위로는 열려 있는데 공매도로 하는 건 떨어져야 내가 이익을 나는 건데 떨어져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만 원이 맥시멈이고 내가 만약에 반대로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잃을 수 있는 손실은 굉장히 크니까 이게 공매도 자체가 파생상품의 성격 아니냐. 그런데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증권사들도 바보가 아니고 공매도를 하려면 증거금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매수하기 어려울 만큼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 저희가 보고 있다가 정 안 되면 안 사시네 그럼 저희가 자동 매수하겠습니다. 이게 반대매매랑 똑같은 대칭이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신용 미수가 허용되는 것처럼 위에도 그거 있다가 아니면 커트할 거예요. 그거 바보입니까 증권사들이. 물론 계속 그러니까, 상한가를 쳐서 못 사는 경우는 가끔은 생기겠지.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걸 자칫 너무 허용했다가 예를 들면 공매도 문제. 피해본 개미 뭐 자살 시도해 뭐 이러면 이제 도대체 누가 공매도 도대체 누가 그거 불안한 거야? 그럴까 봐. 그래서 조금 불안해야 한다. 그런 것도 좀 있긴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은성수 위원장도 예를 들면 전문 투자자, 전문 투자자 이렇게 뭐 몇억 원 이상 뭐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여론이 지금 벌써 기울어주는 운동장 다 풀었어야 되는데 무슨 또 단계적으로 하냐. 그럼 운동장을 그럼 계단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냐. 더 불편하다. 차라리 기울여라. 그럴 수 있죠. 이게 공매도가 그러니까 보니까 볼수록 한두 개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문제들이 많고 이게 하여튼 개미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좀 불만을 가질만 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어요. 제 아이디어는 지금 어차피 모든 주식을 다 대여 대상으로 무조건 디폴트로 놓는 것은 법을 바꿔야 되니까 안 된다고 하고 오케이 체크해놓는 이거 다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외국인 기관들은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형 누나 언니들한테 빌리잖아.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없애려면 형 누나 언니들이 그 빌려주고 싶으면 자기들끼리 빌려주지 말고 미안한데 시스템 내에서 이 안으로 다 빌려주고 싶을 거면 어딘가에 올려놔. 다 종목별로 내가 전산 개발해 놓게. 그게 주식 거래랑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러니까 매수 버튼 대신에 임차 버튼을 누르는 거고 매도 버튼 대신에 임대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럼 되지 않느냐. 그렇지. 근데 아침에 와서 나 이거 임대하려고 하면 임대 물량을 올려놓는 거야. 완전 평평하게. 가격이라는 게 없잖아요. 임대 아니면 임차밖에 없잖아. 이거는 얼마에 내려올지 이거 없잖아. 물론
임대료 이자율 요거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네. 그것도 하려면 네. 해야 맘대로 해 그거는. 그러면 좀 비싸게 받고 싶으면 더 네. 위에 가격에 네. 올려놓겠지 네. 매도 물량. 네. 어쨌든 그걸 만들어주면 그 소프트웨어 복잡할 것 같지만 누가 뭐 못 만들 게 뭐 있어요. 모두 거기다가 다 올려놓으면 빌리는 쪽은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일 수도 있고 안기자일 수도 있고 어. 이진우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 어. 그러면 지금 증권 거래가 야 외국인 기관인데 어디 개인이 끼어들어서 거래해 이거 아니죠 다 그렇죠. 한 주도 나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임대차 시스템도 똑같이 만들면 최소한 내가 못 빌리는 건 외국인 기관도 못 빌리는 거고 외국인 기관이 빌리는 건 나도 돈 내면 빌리는 거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비용이 문제가 들면 유료 아이디로 해 1년에 회원 얼마로 네, 어. 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주세요. 좋은 아이디어죠.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그 얘기를 저도 하여튼 누군가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면은 일단 증권사들도 반대하고 그거, 돈 든다. 그거 모여있는 어떤 자리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왔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합리적이잖아.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합리적 아닙니까? 합리적인데 반발이 있는 거지. 반발의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이거 형 누나 빌려오는 일로 먹고 사는 분들이 사람들 있잖아요. 있는데. 어이 김대리 빨리 가서 삼성전자 5천주 빌려와. 그럼 형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을 뭐, 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건 마치 네, 네. 모든 부동산 거래를 다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올려놓고 사자 팔자 매수 주문으로 하도록 하자. 올려놨으면 그냥 파는 거지. 사겠다고 하는데 매물 빼는 거 이거 없다 이제. 좋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공인중개사들 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러면 합리적으로 가자면 그게 진화하는 시스템인데 네. 중간에 이렇게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럼 일자리 없어져도 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그분들은 있죠. 반대. 두 번째 또 누가 반대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키움증권. 나 열심히 다 이거 만들어놨어 맞아. 지금 우리 동의 받고 다 만들어놔서 이제 우리는 우리 고객만 빌려 쓸 수 있는 대차풀이 있고 여기로 오시면 돈 받고 빌려주고 이거 해. 그런데 이거를 다 공공재산화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반대 많이 하죠. 이건 좀 그렇지 이건. 그것도 그렇고 그런 반발이 있다고 하죠. 제일 그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외국에서는 안 하는데 이게 항상 우리나라는 이 소극적 마인드가 우리나라는 있어가지고 공정성에 대한 그런 예민함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안 하는데 우리만 해도 되나? 이건 그 세계 최고. 아무도 안 하는데 혹시 이게 계속 혹시 외국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건 접속 시스템 보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카카오 택시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네, 네. 외국인이 오면 어색하지. 그러나 또 보면 아주 편리할 걸. 원래 설례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봐요, 일본이 우리 한다고 하니까 야, 일본처럼 어떻게든 하는 방법이 뭐야 없을까?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좀 취재하면서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예를 들면 안 기자가 사는 집이 네. 있어. 네. 그 집을 시가는 예를 들면 6억 원이야. 그런데 나한테 5억 9천만 원에 팔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난 친하니까 싸게 팔래. 친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끼는 집이고 정든 집인데 나중에 내가 10년이나 20년을 다시 이 집에 와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물론 사람한테 팔고 나니까 난 노!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나한테 기꺼이 양보해 줄 누군가에만 팔고 싶다 할 수도 있고 이 집을 나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을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저 6억 원에도 살래요라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 그럼 그렇죠. 5억 9천에 나는 못 사잖아요. 무조건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되니까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나는 그러고 싶은 게 내 마음이고 이건 자유거래이고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어찌 보면 흐르는 자유의사 결정의 문제인데 즉 내 주식을 동생한테는 빌려주고 싶으나 네. 얘한테 빌려주기 싫어. 다른 사람한테 왠지 빌려주기 싫어. 근데만 이 동생은 되게 열심히 일하거든. 물론 밖에서 보면 네. 뭐 그런 꿍꿍이 거래가 있냐. 이 증권 거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공적인 건데 야 편입해야지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소유의 내 뭔가를 내가 어떻게 처분하고 임대하고 매각하는 걸 무작위로만 팔아야 돼.
장외는 하지 마라고 하는 컨셉이 그렇게 규제하는 게 하는 게 과연 옳기만 한 일이냐. 지금도 주식거래는 주식 호가창에다 내다 팔 수 있지만 장외에서 싸고 싸게 사고 팔고도 할 수 있고 네. 왜 싸게 왜 비싸게 파는지는 각자 다양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장외에서 형 누나 동생들하고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불편하다고 강제로 와라고 하면 그게 부작용 문제를 떠나서 무슨 컨셉으로는 좀 이상하지 않나? 좀 더 철학적인 문제네요. 그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라는 분도 있는데 야, 그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네 하는 생각은 들더군요. 야, 그 공정하다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에 따라서 좀 답이 다를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분위기는 이제 공매도를 조금 연기할 것 같은 뉘앙스로 지금 비치긴 했는데 예. 만약에 어쨌든 공매도를 재개했다. 재개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인데 실제로 대만의 경우는 그때 한 6월 달 그 6월에 공매도를 재개했는데 그 경우는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개인들이 보기에는 공매도를 하면 우리도 9월에 재개했으면 올랐을 거예요. 올랐을 거야. 뭐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뭐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공매도를 재개해야 되는 사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주장인데 뭐 이게 그때그때마다 다르더라. 그때그때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기는 하죠.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사실은 고민은 사실은 그게 제 고민이잖아요. 주가가 많이 내리면 어떡하지라는 건데 그거예요. 다만 내 공매도를 모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한 거가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그거를 염두에 안 두기는 어려울 텐데 아 그러니까 그게 뭐 좀 그것 때문에 안 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뭔가 이번에 이제 엔진 세운 김에 이것저것 정비하자라고 하는 건 정비되면 좋잖아요. 네, 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이런저런 고민이 되고 있다는 건데 정부는 그럼 기울어준 운동장 이거는 아직 못 풀고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제재하는 거 시행령만 발표했고 그거는 이렇게 벌칙을 높이겠다 하고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에 대해서는 답이 없네.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 제가 듣기로는 증권사에서 지금 요만한 좌판으로 확인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네. 좌판을 조금 더 늘려줄게. 네. 아니 좀 이걸로 만족 좀 해줘 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러니까 윤성수 위원장 스타일이 굉장히 건가? 이게 완전 개혁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씩 수용하는 스타일로 해결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약간의 절충한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얼마나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이제 그럼 그때쯤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됐다는 이유로 다시 연기해 내지는 뭐 다시 그거 제도 만들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마침 안 그래도 연기할 명분이 필요했는데 이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논리는 공매도 자체가 문제냐는 모르겠어요. 참새다 마오쩌둥이 옛날에 농사가 안 되는 건 참새들이 곡식을 다 뜯어먹어서 그렇다. 어허 이거 위험한 소리 시작하네. 뭐 그렇게 얘기해서 문제가 그래서 참새는 참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참새를 다 없앴더니 뭐 뭐가 더 메뚜기가 나타나서 농사를 도망쳤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공매도와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혹시 궁금하셨던 이야기들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아마 궁금한 점이 많이 남아 계실 겁니다. 이거 보시면서 댓글창에 괄호 열고 질문 미안해 우리 사전에 얘기 안 하고 괄호 열고 질문이라고 괄호 닫고 질문을 해주시면 그중에 이건 우리가 놓친 질문이다 네, 중요하다 싶은 게 네. 있으면 우리 출연자 안 기자가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열심히 취재해서.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 수당은 별도로 그럼 뭐 건당 얼마 이렇게 드리는 걸로. 네. 몇천 원씩. 아니면 뭐 시청자 여러분 주실지도 몰라요. 슈퍼챗으로 주시는 걸로 해서 질문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다음 뭐 저희 방송할 때 알아다 드리겠습니다. 또 그래야지 우리가 뭐. 이런 거 해드려야지 보러 오시지 뭐. 그러니까요. AS 그렇죠? AS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매체가 되면 안 해드릴 겁니다 이거. 우리 어려울 때 많이 써먹으세요. 한 편씩 기적적으로 지금.
우리의 성격은 원래 네. 그렇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많아지면 분명히 자만하고 교만해지면서 질문 이런 거 안 받습니다. 받아 주실 드릴 때 하세요. 네. 자, 경제 이슈를 찾아 떠나는 겨울철새 기러기들의 취재 여행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쉬운 아이템을 미리미리 발굴하면 본인이 안 고생이 안 되잖아. 뭔가 좀 잘못 얘기한 게 있을 것 같은 뭐 예. 불안감도 드는데 아무튼. 다음번에는 이런 이슈 좀 취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 괄호 열고 질문 여기에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아이템으로 잘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고생하지 않는 아이템으로. 네, 좋습니다. 준비해보겠습니다. 좀 소프트한 걸로 다음엔.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